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이나 사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어요. 근데 왜 빈발할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처리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데, 자, 보험회사가, 자, 암 진단을 받았는데 4천만 원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거절해버리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변호사 찾아가면 착수금 내야 되는데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500만 원, 700만 원 착수금 달라고 그러면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선뜻 소송을 응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버리면 패소해. 안 가버리면. 그래서 또 보험회사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줄 걸 대법원까지 가서 졌다 하더라도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회사가 당연히 줘야 될 건 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죠? 분쟁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률이 많고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많은 거예요. 아,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는데 보험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 줘요. 그런데 아까 같이 고지 의무 위반이 애매모호하거나 이게 암 진단을 받았는데 시기가 애매하거나 그러면 이런 거를 보험회사가 일단 지급 거절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응수하는가 본단 말이에요. 제가 보험회사에 가도 그래요. 왜? 보험회사에서 돈 받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막 찾아서 준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죠. 일단은 저기 보험회사에서는 아 이건 애매한 사건이다. 그러면 보험금 거절해놓고 이제 법원에서 싸워보자. 또는 전문가들하고 싸워보자. 아니면 계약자가 네가 다른 증거를 가져와봐라. 이래야 또 검토를 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요, 보험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매년 바뀌어요. 약관이.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달라요. 민법은 법 하나니까 그 법률자들이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건 보험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망했는데 98년 약관, 그 계약, 2000년 약관, 2002년 약관, 2010년 약관이 있으면 그것도 보험회사마다 다르면 그걸 다 약관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의학 지식이 필요해요. 질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의를 즐겼느냐. 어떨 때 보면 저도 의학을 30년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병도 있어요. 그럼 그거 찾아서 의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금 못 받았다 그러면 아무 변호사한테나 가서 상담해도 되는데 이게요, 보험금 못 받으면 가서 아는 삼촌의 이게 친구가 변호사에서 갔어요. 그냥 물어보면 아 저는 보험 전문 아닙니다. 이게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험금을 거절하는 사유가 많다는 거죠. 물론 아다겠지만 반드시 보험금 반드시 줘야 되는 건 다 줘요. 애매모호하고 분쟁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